예, 여러분 오늘은 삼계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진이 다 빠졌는데 일한다고 삼계탕 먹으면서 종일이도 없고 그러니까 진솔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종일이가 없는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회사를 꾸려가야 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성과도 잘하시면 되죠. 빠빠띠라라 빠리라리라라 난 오늘 알아버렸어. 요즘 들어 이상했던 너의 행동들 소문대로 너 민주를 돌고 돌고 돌다 오늘의 그 소문을 확인해버렸어. 난 참 기가 막혔어. 할 말도 잃어버린 채 난 참 어이가 없어. 그냥 널 바라보다가 이스타TV 멤버십 여러분 안녕. 오늘은 자은이와 함께 빼빼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빼빼로 만들고 쿠키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그죠? 네. 초콜릿이 다 녹으면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물이 다 끓였는데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이 끓는 동안에 우리 영상의 이름을 정했잖아요. 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제니와 이스타의 쿠킹 하우스. 아, 네. 아, 이벤트 참여 방법.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 포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쿠킹하우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는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종윤이 형님. 저는 이스타TV를 애청하고 있는 공지생 21살 남자입니다. 유튜브 이스타TV의 많은 양과 좋은 질의 콘텐츠를 잘 보고 있어서 눈떠보니 멤버십까지 결제하게 되네요. 저는 요즘 제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제가 쏙 원하는 과가 아니기도 하고 대부분 대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취업이기도 해서 대학을 휴학하고 공시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최근 1년 반 정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집중도 잘 못하고 권태도 많이 느끼고 호스텔 앞에 대학생분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 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생각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아마 취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셨을 거고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형님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이겨낸지 궁금해서 이 사연 보냅니다. 살면서 사연 처음 보내는 거라 개판이지만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개판 아니요. 네, 공시생분들이 이런 경우가 대다수죠. 많이 있죠. 공시생분들은 보통 데드라인을 잡죠.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거는 저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버텨내는 힘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 데이터입니다. 아주 제 주관적인 데이터입니다. 2년을 넘기는 건 좋진 않더라고. 그래서 2년을 한 다음에 제 생각은 잠깐 다시 학교에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남자잖아. 21살이잖아요. 요즘에 20대 후반에 취업하는 게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해서 이 생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나운서 준비했을 때도 제 데드라인은 3년이었어요. 3년 안에 뭔가 이걸로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그만둬야 한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채찍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나를 뒤에서 붙잡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그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죠. 저도 지금 해요. 내 올해를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은 맞나? 내가 앞으로 내년에 계획한 걸 하는 것은 맞나?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곧 30살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없고 연봉도 낮네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30살 별거 아닙니다. 저는 29살에 겨우 졸업했거든요. 그때 연봉도 낮았고요.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어떤 인생과 어떤 그런 게 어떤 처지가 바뀌는 거는 어느 한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평균값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연쇄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여러 건이 있잖아요. 예. 그동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건국 이후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다.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다? 예, 건국 이후. 대한민국 수립, 정부 수립 이후에. 왜냐면 일제시대 때도 굉장히 흉악한 범죄, 연쇄살인들이 있었는데. 그래, 있었겠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이후에는 이게 최대 사건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자료에 보면은 유영철이 나오기 전에는 이 사건이 최대 피해자가 있는 연쇄살인 사건이었다. 아, 그렇게도 얘기해요? 예. 어, 그렇구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김대두를 잡아놓긴 했는데. 장돌이? 네, 장돌인데 이게 나무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네. 당시 이 갓난아이가 생후 3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진짜 요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만해요. 네, 네. 3개월짜리 아이 역시 흉기로 때렸고 또 아 이건 참 이게 발로 밟아서 내장이 다 터졌습니다. 이런 상태로 3개월짜리 아이도 죽여버립니다. 예, 유영철과 비교가 되죠. 유영철 역시 뭐 극악한 연쇄살인범이지만 유영철은 범행 현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는 안 죽였어요. 그래. 예, 애는 안 죽였어. 애는 안 죽였잖아. 안 건드렸어. 너무 참혹해요. 그래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범행이야. 맞아요. 그 생후 3개월. 예, 3개월 애를 밟아 죽이니까. 네. 일, 너무 참혹한데 여러 가지로 그냥 좀 씁쓸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홍천강 물귀신 괴담으로 연결되는 사건 중에 재판까지 가고 이제 결과가 나온 그런 사건이 있어서 네. 오늘 그 사건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이 가장 대원칙이 이거예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증거에 의해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심증이 즉 유죄의 확신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 형성되어도 된다. 이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하나 놓고 보면 그거 하나로 범죄에 대한 완벽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종합적으로 그렇지. 봤을 때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맞아. 그에 의해서도 즉 간접증거들만 있어도 범죄 사실 인정할 수 있다.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왔고요. 네. 이번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네. 이거는 계속 나와요. 이게 대원칙. 기본인 거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사망이니까 또 피고인의 뭐 연령, 뭐 평소의 생활,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양형 기준 이거 다 이게 그 종합해서 보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보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렇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